하나, 둘, 셋. 자, 반갑습니다. 장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세빈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그나저나 오늘 들고 온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도 궁금하지 않을 카메라입니다. GW6903입니다. 사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다른 곳에서는 많이 올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밝히는 건 처음이죠. 이거를 제가 왜 쓰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추천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 유튜브 쇼츠 첫 번째 영상이 그 세빈님 필름 들어가 보는. 아, 그게 지금 첫 번째 있는 있어요? 쇼츠예요. 뭔지 아시죠? 네네네. 그게 슬라이드 필름이지 않습니까? 그 슬라이드 필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들이 135 규격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필름이에요. 사실 사이즈가 한 이만하거든요. 걔는 눈으로 봐도 솔직히 확대해서 봐야지 그냥 보면은 이제 맛이 없어요. 원래 소형 필름은 이제 재미없거든요. 여기서 댓글 누가 재미없다고 했냐. 장난이고요. 사실 중형 필름 정도 돼야 이 슬라이드 필름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스튜디오 가면은 그 라이트 패널에 슬라이드 필름 하나씩 올려놨어요. 네. 그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거 불을 켜면은 바로 사진이 보이는데 이 중형 필름이 사이즈가 많아요. 네. 645, 66, 67, 68 이거는 나중에 중형 필름 입문기 영상을 찍을 건데 그때 설명드리고 보통 이제 중형 필름 카메라를 쓴다고 하면 보통 645, 66, 67을 쓰는데 69 사이즈면은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세로가 6, 가로가 9 사이즈예요. 보통으로 이제 필름 카메라나 풀프레임 카메라나 대개 3대 2 비율을 쓰는데 네. 이 3대 2 비율을 풀프레임 대비 한 4배에서 6% 큰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손바닥만 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진 하나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필름을 보여주면은 이거 사진 인화한 거야? 라고 하지만 인화한 게 아니라 그 필름 자체 사이즈가 이만한 거예요. 인화할 때는 그러면 더 크게 나와요? 아니면 인화는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소형 필름에 비해서 네. 거의 4배에서 6배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필름 자체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인화를 그냥 안 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현상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 겁니다. 6 곱하기 9 사이즈 필름 카메라가 많지 않아요. 얘 말고 몇 대 없어요, 내 알기로. 아, 진짜요? 몇 대 없어요. 엄청 오래된 거나 몇 대 없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이 GW60이나 볼 수 있고요. 일단 이 GW 시리즈가 3라 했잖아요, 제가 6903. 네. 그러면은 1, 2도 있습니다. 네. 1, 2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완전 철 고철 덩어리예요. 그냥 막 옛날 무거운 벽돌 휴대폰 쓰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리고 완전 재질이 철이에요. 아, 진짜 철이에요? 네, 원투는 철이에요. 그럼 하나 쓰는 데 나요, 손에서? 맞아요. 어머! 쓰리는 플라스틱이에요. 만져보세요. 다행히 플라스틱이죠. 얘는 뭔가 여기 말고는 여기가 좀 그래도 그렇게 무거운 느낌이 아닌데요? 맞아요. 그래서 쓰리가 가장 현대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GW가 670, 680, 690 1, 2, 3 이렇게 9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670, 680, 690 전부 다 렌즈 다 똑같은데 필름 사이즈만 달라요. 바람이 필름 사이즈만 다릅니다. 근데 이게 680은 일본용? 670은 미국용? 반대로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680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670이나 690이 좀 개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카메라는 90mm f3.5 렌즈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9 사이즈로 환산을 하면은 풀프레임 기준 38.7mm의 f1.5예요. 굉장히 심도가 얕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는다고 해도 굉장히 심도가 얕은 사진을 뽑아낼 수 있죠. 그리고 이 카메라의 특징은 완전한 기계식 카메라예요. 네, 완전히 수동이란 말입니다. 그 말인 즉슨 노출계, 네. 와인딩 이런 거 전부 다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출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떻게 찍냐면 F값 몇이고 내가 들어간 필름이 몇이니까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찍거나 내가 따로 노출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출계만 따로 있기도 한 거예요? 네, 따로 있지만 보통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하나 따로 들고 다닙니다. 이거 그냥 이거랑 똑같이 값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필름 하나가 요즘 얼마예요? 매우 비싸죠. 한 장에 4,000원이라고 보면 돼요. 아, 진짜요?
많이 비싸죠. 그새 또 올랐나? 왜냐하면 67 사이즈가 10장을 찍고 네. 68 사이즈가 9장을 찍고 아... 6 곱하기 9 사이즈가 8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형 필름 하나당 8장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8EXP 적혀있죠. 네. 120 필름은 8장이다. 아~ 220을 넣으면 6장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4,000원짜리인데 4,000원, 4,000원을 찍어볼게요 지금. 아 대박. 어떡해. 두 장 찍으면 시급. 그리고 얘는 더블 스트로크예요. 두 번 감아야 돼요. 두 번 감는 건 왜 두 번 감아요? 길어서. 두 번 감아야 이게 다 감겨요. 그래서 한 번 감고 누르면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락 버튼이 있거든요. 락을 하면 셔터가 안 눌려요. 아~ 락을 풀어야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장에 4,000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락을 하고. 아 그렇구나. 셔터 버튼이 두 개죠? 하나, 네. 두 개. 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찍었다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RF 카메라입니다. RF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상을 보면서 이 가운데를 이중 합치를 통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선명하지가 않아요. 흐릿합니다. 근데 이거는 라이카 제외한 거의 모든 필름 카메라 RF 형식 카메라들이 다 흐릿한 편이에요. 지금 여기 들고 있는 마미아 7은 또렷한 편이라 비싸고요. 얘는 흐릿합니다. 그리고 리프 셔터를 지원합니다. 리프 셔터를 지원해서 얘가 셔터 스피드에 관계없이 조명을 터뜨릴 수 있어요. 왜? 엑스싱크가 있어요. 접점에 엑스싱크가 있기 때문에 동조기를 아무거나 끼워서 아~ 촬영을 하면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족 사진을 이거 찍었어요. 제가 지금은 흑백이 들어있거든요. 흑백을 네. 다 써야 되는데 자, 하나 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멀리 찍잖아요. 최소 초점 거리가 1m예요.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다 맞아 보이는데요, 초점? 뭔가 돌려도? 이제 자, 다 찍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감아요. 이렇게 감고 네. 소리가 안 나죠, 슬슬? 네. 그러면은 이거를 엽니다. 이게 센서예요. 이게 필름 면이에요. 아, 그래서 엄청 크죠? 이렇게 여기가 한 장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사실 사진 하나죠. 얘는 아시다시피 중형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네. 이 수투를 이렇게 해서 넣고요. 넣고 오늘은 액타 100입니다. 액타 크롬 100. 이거는 이제 세기 피니시에서 이제 33,000원이고요. 이렇게 필름을 쑤셔 넣고 수툴에 대충 대충 나오면 안 돼. 열심히 잘 열심히 잘 이쁘게 이렇게 가와줍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딱 된 상태로 닫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요? 그냥 노출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설정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감으면 그만 감겨요. 상태로 찍으면 됩니다. 간단한 카메라죠? 이거는 사실 결과물을 봐야 됩니다. 이거 슬라이드 결과물 보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꼭 맞아가지고 사야겠다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한번 찍어봅시다. 5.6. 이 정도면 맞겠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소리 보세요. 띵! 중형은 리프인 게 장점인 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전 써보니까 8분의 1까지 버텨요, 제가. 일로 가봅시다. 세로로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8,000 썼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중형 꼭맛이죠. 그리고 얘가 아시다시피 중형치고 매우 작은 편에 속해요. 이건 결과물로 바로 이제 여러분들 뽕을 맞게 해드릴게요. 이거 결과물 보내줄게요. 잘라가지고 한장한장 이거 좋아요. 진짜 예쁘거든요.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잘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이 카메라 고질병이 뭐가 있냐면 이 엑스싱크 있잖아요. 이거 덜렁덜렁 하는 게 많아요. 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고무링이 있죠. 이거 이 고무링이 헛도는 친구들이 많아요. 헛돌죠. 이 친구들이 많아요. 왜? 이게 오래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한 20년 됐거든요. 최근 20년 됐거든요. 유단료가 다 굳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리프 셔터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저속 셔터에서 문제가 있어요. 막 2분의 1, 4분의 1로 찍으면 사실은 막 1초로 찍히고 사실은 막 5분의 1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점검하고 사야 돼요. 이거는 GW690, 670, 680 다 상관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구매하면 굉장히 좋은 친구고 노출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리코 GR이라던가 RX100처럼 똑딱이 카메라를 하나 들고 다녀요. 저는 리코 GR3 다이얼 에디션 그거 찍었잖아요. 네, 똑딱이 카메라가 뭐예요? 그 리코 GR3처럼 작은 것들. 아~ 네, 그런 거를 하나 들고 노출을 보고 그걸 안 찍고 갖다 놓고 아~ 이거 찍거든요. 하나,
하나, 둘, 셋. 됐어. 그리고 이 중형을 사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퍼포레이션 촬영을 해야 됩니다. 이 퍼포레이션 촬영이란 뭐냐? 이 필름에 동그란 구멍 있죠. 이거를 퍼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도 상이 맺힙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두면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잠그면 이거를 빼서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만 찍히겠죠. 그래서 파노라마 촬영이 됩니다. 이걸로 찍은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제 지인분 핫셀 장인 김태풍 씨가 찍은 게 있습니다. 그분을 찍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형 필름 카메라를 찾는데 난 좀 저렴한데 좀 쓰기 쉬운 걸 찾는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전자식으로 되는데 작은 카메라들은 매우 비싸요. 마미아 7 이거 원이 바디가 한 250, 2가 450, 그리고 보이그랜드 베싸 이런 거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되는 거 한 300 합니다. 그리고 후지필름에서도 GF670 이런 거 막 300 하는데 얘는 그래도 70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데요? 얘가 중고나라에서 한 80, 샵에서는 한 100만원 언저리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 150 이렇게 올라오는 건 솔직히 너무 비싸고 한 90만원 정도? 80에서 90에서 사면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W가 있고 GSW가 있어요. 네. GSW는 렌즈가 65mm인가? 그래서 좀 더 광각이에요. 그게 조금 더 비싸요. 그럼 얘는 몇 mm예요? 90. 아. 그래서 표준은 40mm 정도? 근데 저 광각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기속템이고요. 안 팔 겁니다. 잘 수고 없습니다. 네, 필름 네버 다이. 중구가 필름 좀 개발해줘. 화이팅! 그래야 우리가 필름을 쓸 수 있단다. 안녕.